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그 컴퓨테이션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각도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 여러 채널로 사실 그 여러분들한테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알리고 좀 다양한 사람들을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뭐한 5년 정도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약간 뭐랄까요? 어느 정도 패턴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패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제가 이제 올려놓은 비디오 자료라든지 뭐 Q&A 같은 것도 어떻게 학습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쭉 설명을 드렸었죠. 이렇게 Ctrl F 눌러가지고 하다고 이따 뒷부분에 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씩 이게 언더스탠딩에 조금 주파수가 안 맞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되게 쉽게 설명해서 넘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조금 여전히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아, 그거? 또 아니요, 이런 느낌이라니까. 아, 그러면 그거겠네. 약간 이렇게 기존에 알고 있는 생각들로 그걸 치환하려고 해서 문제점이 완전히 생기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약간 이런 느낌이야. 기존의 컨벤셔널한 방법으로 이해를 하려면은 절대 이해를 못 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제 지금 돌아가셨는데 우리 할머니 6.25를 겪으신 우리 할머니 같은 경우도 제가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우리 남주 뭐 하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설명을 막 해드려요, 할머니한테. 저 할머니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럼 할머니는 아, 할머니 어려운 거 모른다고, 머리 아프다고. 그러니까 기존의 그런 thought process랑 언어들이 너무 다른 거야, 기존에 사용하는 방법들과.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언어에 따라서 사람이 생각하는 폭이 달라지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방식들도 달라진다고. 마치 저도 렉처 때 항상 쓰는 거지만 1900년도 사람들이 2000년도엔 이럴 거야라고 해가지고 예측해놓은 그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가 갖고 있는 언어와 그때의 시대 상황으로 미래를 예측하겠죠, 선형으로. 그래서 문제가 좀 되긴 되는데, 뭐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은 제가 다른 렉처에 많이 만들어놨으니까 그걸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컨텍스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그분들한테 지금 같은 인터넷 세상, 모바일 혹은 메타버스 이런 거를 그 사람들한테 설명하려면은 여러분들 정말 힘들걸요? 요즘 초등학생 애들, 중학생 애들, 걔네들한테 인터넷과 모바일 뭐 이런 것들을 메타버스 설명해 주는 건 되게 쉬워요. 몇개 단어만 딱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아, 그거라고 맞추는데, 1900년도 사람들한테는 그거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프로세스 할수 있는 지식 체계가 없을 경우, 언어가 없을 경우는 거의 힘들다는 거지. 되게 어렵다는 거지. 제가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껴요. 오히려 경력이 많은 디자이너일수록, 전통적인 디자인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런 컴퓨테이션한 방법을 그들의 언어로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오해가 너무 많이 생겨. 왜냐면 예를 들면 저도 뉴욕에 있을 때 어떤 디자이너 분을 만났어요. 저랑 연배가 비슷하니까 한 20년 정도 하신 분이지. 하다 보면은 설명을 막 드려요. 아, 그럼 이거겠네. 그 오토메이션 아니에요? 그럼 오토메이션 아닌 부분들은 설명해. 아, 그러면 이거는 이런 것들을 못하게잖아. 그러면 뭐 컴퓨테이션 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럼 이런 창의적인 작업들을 못하지 않냐? 그러면 뭐 컴퓨테이션 디자인은 뭐 자동밖에 할수 없지 않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단어와 경험으로 이해하려다 보니까 그외 것들이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좀 약간 중요하거든요. 좀 약간 제가 돌직구를 하나 던지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한국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이라든지 선생님들 보면은 제가 가끔 학생들이 물어봐요.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봤을 때한 번이라도 이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글로 배운 게 아니라, 수영을 글로 배운 게 아니라 코딩을 해보고 그 시스템에 푹 빠져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질문 안 해야 되는데, 그런 질문이 나오면 안 되는데 라는 되게 명백한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 배운 거야. 글로 배워서 남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게 또 다른 오해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서도 산업의 어떤 그 발전에 저해가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는 막 너무나 많은 막 책, 무슨 논문, 막 이것저것 찾아가지고 막 데피니션을 찾고 외우고, 물론 저도 이제 한 분야에서 나름대로 쭉 오래 있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뭐든지 그런 것 같아. 항상 10인 것 같아요. 100명 중에 10명. 논문도 그렇고 어떤 렉처 시리즈나 이런 것도 10개 중에 10개 머티리얼이 그나마 옳고, 또 10개 중에 또한 개. 한개 중에 0.1개.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학생 때는 이제 어떤 분들이 얘기하면, 교수라든지 전문가가 이야기하면 다 맞는 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10명 중에 한 명밖에 제대로 된 목소리가 없다니까요. 해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시간이 지나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되게 많이 경험을 하거든, 그런 것들을.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상황에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좋냐라고 봤을 때, 저도 이거 궁금해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분들은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찰떡같이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진짜 한 5시간, 6시간 동안 막 얘기를 해도 점점 갭만 멀어져. 막 이런 분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제가 곰곰이 이런 상황들을 부딪힐 때마다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겁니다. 이게 약간 너무 뻔하게 들릴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약간 공부하세요. 뭐 해보세요. 약간 이렇게 핑계처럼 들릴 수 있는데, 진짜 이 말밖에 할수 없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을 글로 배울 수 없다는 거야. 물에 들어가야 돼. 물에 들어가서 수영도 쳐보고, 물도 먹어보고 하면서 이게 훈련이란 말이야. 컴퓨테이션 디자인도 하나의 언어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 언어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도시가 슬럼화가 됐어.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 언어로 그걸 풀 거고요. 디자인을 하는 사람은 디자인 언어로 그걸 풀 거고요. 내가 인문학을 전공했어. 그럼 인문학의 어떤 관점과 그 시각과 그 언어로 그 문제를 풀 거라고.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컴퓨테이셔널 사고, 컴퓨테이셔널 이코노믹스, 파이낸스, 링귀스틱, 저널리즘, 뭐 컴퓨테이셔널 바이올로지, 앞에 컴퓨테이션을 붙는 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컴퓨테이셔널한 방법들을 가져와, 그 사고와 논리 체계를 가져와서 각각의 도메인에 쓰겠다는 이야기라고. 그럼 컴퓨테이션의 사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고,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나의 도메인에 접목이 되냐의 관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저는 컴퓨테이션이라는 그 키워드, 컴퓨테이션 디자인에 전문하는 전문가의 입장으로서 컴퓨테이션은 정말 꾹꾹 짜서 한 단어로 압축하면은 암묵적인 사고에서 명시적인 사고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 키워드로 어떤 프레임인지 다 대보세요. 조화롭게 충돌 없이 설명이 됩니다. 예. 안 되는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드리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코딩을 해봐라. 예. 이게 뭐긴말 필요 없습니다. 코딩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예. 문제는 이 코딩을 안 하고 텍스트나 상상이라든지 어디서 들은 이야기들로 이걸 프로세스해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게 아니에요. 산으로 가는 거예요. 예. 누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 어느 뭐 저명한 사람 이런 얘기 했대. 곰곰이 들어가 보면은, 그 사람들 그 찾아서 보면은 그런 걸 얘기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 사람들도 많고요. 그런 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많고, 또그 사람 그렇게 얘기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듣는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거야. 그런 케이스도 많아요, 여러분들. 정보 항상 얘기하잖아. 정보가 A부터 Z까지 A, B, C, D를 거쳐갈 때 왜곡이 많이 되면 될수록 정보의 프로세스는, 그거는 잘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잘한 프로세스가 아닙니다. 알고리즘이 적정하지 않다는 거야. 제가 또 링크 하나 걸어드릴게요. 여기 디자인과 소프트웨어 기술을 바라볼 때 고민하다 올리는 비디오. 여기도 제가 약간 비슷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게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기존의 과거에 이제 그들이 익숙한 언어와 이제 사고 프로세스를 가지고 새로운 기술들,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서 해석을 할때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들을 열린 마음으로 공부하고 학습해야 되는데, 과거의 것들 가지고 볼때 엄청난 이질감이 생겨요. 그래서 그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트랜지션 기간에 나오는 그 제너레이션은 어떻게 보면 되게 조심해야 돼요. 이게 정리된 상태에서 이렇게 학습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그러니까 정의가 명확하게 된 단에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 중간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역정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습할 때는 그런 부분도 좀 조심하셔야 된다. 어디 연구실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대. 뭐 해외에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대. 저도 해외에서 일하고 있지만 해외에서 일하는 사람이 다 대단하지 않거든요. 항상 10명 중에 절반 이상은 어딜 가나. 그럼 그런 얘기 있잖아. 어느 조직을 가나? 상위 10%는 잘해요. 예. 근데 이제 뭐 학위 뒤에 숨고 자기 감투 뒤에 숨고 뭐 경력 뒤에 숨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과 이거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이건 뭐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예. 요즘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과거처럼.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진짜 그 제가,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영어를 가지고 뭐 일을 하거나 이메일을 쓰거나 뭐 디스커션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했을 때, 이걸 아무리 설명해줘도 여러분들은 단어, 문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부하지 않는 이상은 그 리딩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단어 공부하세요, 문법 공부하세요. 물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언어를 공부했을 땐 다른 식으로 쳐야 하겠지만, 이제 나이 먹어서 2차적으로 언어 학습을 할 때는 저는 그 방법이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저도 영어 공부가 진짜 10년 했는데, 27살 때부터 쉬에뭐 보이가 왜 틀렸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내린 결론이 이거야. 그냥 정석적으로 가는 거야. 문법 단어 일단 공부하고, 그 다음에 리딩을 많이 하고 리스닝하고 스피킹 하면서 실력을 키워나가는 거지. 근데 문법 단어 개념이 없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컴퓨테이션에 대한 코딩에 대한 기본적인 문법 단어 API겠죠? 그거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 아무리 알고리즘이고 데피니션 설명해줘 봤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해합니다.
그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코딩을 해보라는 이유가 그게 어떻게 보면 단어랑 문법을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아 이게 이거구나. 아니 말은 되게 어렵잖아. 있어 보이잖아.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파라메트릭 디자인,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무슨 메소돌로지가 어떻고 이거 다 그냥 별거 아닙니다. 되게 단순한 거예요. 그냥 코딩을 해보면 그냥 이거 얘기하는 거네. 이게 나온다고. 너무나 단순하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다만 내가 이거 경험 안 해본 것뿐이야. 그래서 경험을 해보시라. 물에 들어가라. 수영을 해봐라. 그러면은 이게 단어가 어렵지 않고 이 단어를 공부하는 자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렇잖아. 내가 그걸 이미 뼛속까지 다 느끼고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 오든 간에 그 다름을 캐치해낼 수 있지. 왜냐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드는 비유도 그런 거잖아. 내가 서울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럼 서울에 내가 한 10년 살면 어떤 관광 가이드보다도 서울 가이드 잘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 나만의 오히려 더 특화된 관광지도 있겠지. 뭐 여자친구도 사귀고 친구들도 만나보고 여러 가지 것들 뭐 정모 같은 것도 나아가 보면서 서울에 대한 메모리가 각자 다 다를 거란 말이야. 그렇잖아요. 근데 외부에서 저 미국에서 서울 뭐 한국학 그래갖고 서울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 텍스트로만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서울에서 10년 산 사람에 대한 그 언더스탠딩을 따라올 수 있을까요?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해외에서 텍스트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도 파고 들어가는 게 맞지. 근데 절대 그걸 이해할 수는 없어요. 거기 산 사람들의 그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춰서 다른 관점으로 이제 리서치를 해야겠지. 그런 분들은 전략적으로. 어쨌든 제 이야기 드리는 거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컴퓨테이션 디자인이 뭐냐, 좋은 수업 이런 것들 뭐 찾아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그라스호퍼 코딩 한번 해보시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한번 더 활용해 보시고 이 뒷단에서 어떻게 도는지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 코딩 한번 더 해보는 게 그게 진짜 이해가 됩니다. 이걸 역설적으로 보면 저는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누가 컴퓨테이션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인공지능이라든지 그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 하드웨어 기술 막 이야기를 해. 근데 한 5분 정도 들어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코딩을 해본 사람인지, 코딩을 어느 수준까지 어떻게 했는지도 이해가 돼요. 그게 보여, 포착이 돼, 나도 모르게.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그냥 자기의 어떤 기존 지식과 상상력 베이스로 그걸 이해했다. 그럼 저는 한기로도 한기로 흘려요. 예. 그리고 어차피 그 상황에서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들어. 안 들려요. 예. 그 마치 1900년도 사람들에게 모바일과 메타버스, 인터넷, 뭐 이런 시대를 이야기해 주는 것과 똑같아요. 불가능하다는 거. 다음 브런치에 가보면은 여기 공부 자료들 많죠. 사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도 말로 설명했지만 렉처 시리즈로 여러분 뒤에 가보시면은 워크샵 시리즈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보다도 저는 그냥 이거 하나 그냥 추천해 드릴게요. 파이썬 학습할 수 있게끔 이렇게 디지털 피처스에서 했던 것들, 예, 요거 워크샵 한번 쭉 따라해 보세요. 코딩 해 보셔야 됩니다. 수영을 배우려면, 사랑을 배우려면 이거를 그냥 만나서 해 보면 돼. 수영 물에 들어가 보고 여자친구를 만나 보면 되는 건데 이거를 글로 배우고 이럴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제가 쓴 책에서도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만약에 힘들다 하면 이제 오디오북 같은 것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이거 글로 읽었으면 반드시 실습을 해봐야 돼요. 이건 어떻게 보면 글이야. 이걸 읽고도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게 실습을 해봐야 돼요. 직접. 파이썬이라든지 뭐 타입스크립트라든지 C# 같은 걸 공부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 티스토리에 보시면은 여기 그 Q&A라고 있어요. Q&A 플레이리스트 들어가 보시면은 우리 그때 뭐 컴퓨테이셔널 학습 방법 같은 것들, 예, 제가 학습 방법이라고 쳐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코딩 학습 코딩이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지금 코딩이 돼 있는 부분들도 써 있는 거 있죠. 이런 부분들의 비디오를 좀 보세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특별히 이제 파라메트릭 그 이제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 나눴을 때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거 꼭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그 스튜디오 베이스랑 렉처 베이스의 어떤 수업, 그다음에 트렌드 수업에 주의할 점, 예, 이거 꼭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밑에가 보면은 여기 파라메트릭 스튜디오 어떻게 접근할까? 이거 아예 비디오가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아마 밑에 있겠다. 더 밑에 있나? 요거. 이것도 한번 보세요. 여기서도 제가 얘기했잖아. 명시적인 거라고. 암묵에서 명시로 넘어오는 거라고.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코딩을 해봐라. 반드시 실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 절대 텍스트북이라든지
남해온 것들을 읽어서 상상으로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계속 또 다른 오해가 남고 시간, 여러분들 킬링 타임, 시간만 낭비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약을 하면 컴퓨테이션 디자인 이거 어떻게 이해가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한테 권해드립니다. 예. 이런 것들 그만 보시고 직접 코딩, 이제 물에 들어가는 거야. 이제 이론 수업은 끝났어. 실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론이 재정립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둥둥둥 떠다니면서 계속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마다 아 헷갈려 어렵고 이건 줄 알았는데 또 이거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면 이게 정확히 이해가 안 된 거야.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컴퓨테이션 디자인 하나를 정말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은 새로운 기술이 오든 어떤 질문을 받든 거기 안에서 조화롭게 다 공통적으로 해석이 돼요. 예, 통일장 이론처럼. 여러분들이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많이 봤을 때 실습을 안 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그런 경우예요. 코딩을 안 하신 분들. 그래서 코딩을 해봐라. 코딩이 어려우면 비주얼 스크립팅도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론과 실기가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